2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1% 플러스로 반등했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로 추락했던 성장률을 끌어올린 건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 덕분인데요. 투자와 수출 부진이 여전한 가운데 민간 부문은 오히려 성장률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돌발 변수까지 등장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2분기 경제 성장률 분석해보고 하반기 전망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 성장률이 수치상으로 보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고 정부의 이제 성장 기여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이제 기저효과로 이렇게 성장이 올라가는 W자형 성장 패턴은 주로 이제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이제 성장 기여도가 이제 1.3% 포인트로 이제 10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민간의 이제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0.2%로 이제 반년 만에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순수출 기여도도 3분기 연속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 예산이 이제 470조 원 중에서 한 65% 이상을 이제 지금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남아있는 예산이 한 170조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추경을 포함해서.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하반기에 정부가 기여하는 이제 기여도도 확실히 이제 낮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민간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예. 지금 한일 이제 무역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수출이나 투자도 이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이제 상반기보다 더 나빠질 것 같아서 그게 더 큰 걱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2분기 이제 성장률을 보면 역성장에 따른 기조 효과와 이제 정부 기여도 때문에 1% 성장에도 우리 경제가 회복됐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해부 항목별로 보면 좀 어떻습니까? 예, 전분기 대비로 보면 이제 민간 소비가 0.7%, 건설 투자가 이제 1.4%, 설비 투자가 2.4% 증가를 해서 이제 얼핏 보면 내수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예.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건설 투자는 3.5%, 설비 투자는 7.8%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이제 회복세라기보다는 이제 전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반짝반짝 효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자 부분에서는 민간이 기여한 기여도도 마이너스 0.5%를 기록해서 5분기째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의 이제 효자 노릇을 했던 이제 순수출 기여도도 마이너스 0.1%로 이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이제 민간 기여도가 마이너스 0.2%를 기록을 해서 오히려 이제 성장률을 까먹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의 경제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은행이 최근에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2.2%까지 낮춘 상황인데요. 이 정도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 한국은행의 이제 성장 목표치 2.2% 달성보다는 2%를 달성할 수 있느냐가 더 관심사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예. 산술적으로 보면 이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4%, 그다음에 2분기가 이제 1.1%를 기록을 했으니까 3, 4분기에는 적어도 0.8에서 0.9%는 성장을 해야 2.2%가 이제 가능한데요.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더 나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이제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네. 사실 2%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2분기 성장을 이제 이끌었던 이제 정부 지출도 기여도가 낮아질 게 분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반기업 친노조 정책 이런 것들을 해서 국내 투자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이제 탈한국 현상이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투자 증가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수출마저도 사실은 이제 한일 갈등이 더 악화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성장은 2%는 어렵고 또 자칫하다가는 1% 중후반대도 기록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한 지 닷새 만인 지난 23일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수 있다 이런 뜻을 내비쳤거든요.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 안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한은이 정부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전망을 하지만 그 민간보다는 이제 항상 좀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5%에서 2.2%로 이제 한꺼번에 0.3% 포인트를 낮춘 것도 이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네. 이 닷새만에 또 한은 총재께서 더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한은 총재는 이제 추경이 이제 늦춰지고 일본의 이제 무역 규제가 더 이제 강화된다면이라는 이제 전제 조건을 붙였지만 사실 2.2%가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만간 이제 한은도 목표치를 좀 낮추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정치권에서는 추경을 놓고 여전히 다투고 있습니다. 여당은 조속한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점점 더 악화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감안하면은 좀 당장 좀 효과가 있는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역대 이제 최대인 470조 원이라는 슈퍼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정책 부작용을 메우는 데 주로 투입이 됐고 아니면 저 경제성이 낮은 이제 지역 사업에 선심성으로 투입이 된 상황에서 또 이제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추경이 투입되면 바로 이제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재정 승수가 이제 0.15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 네.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제 추경이 6조 7천억이 이제 투입이 되더라도 GDP는 0.1%도 안 되는 한 1조 정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2분기가 이제 민간의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제 정부는 비대해지고 민간이 축소되는 이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모든 걸 이제 재정으로 해결하는 이제 재정 만능주의가 이제 만연이 된다면 구조조정이 지연이 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꾸 추경이나 이런 것보다는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데 더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대기업들의 이제 세금 혜택을 좀 주는 쪽으로 내용이 맞춰졌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투자 세액 공제라든가 가속상가 이런 이제 부분은 기업들에게 이제 투자의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네.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법인세가 상당히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적 추세에 맞게 법인세율 자체를 좀 내리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이제 세제 개편을 감세 쪽으로 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일 텐데요. 빠르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중순에도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빠지게 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뭐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화이트 리스트에 제외되고 그러면 이제 경제 손실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제 반도체 소재 3개가 이제 수출 규제로 인해서 반도체 생산 차질 한 30%만 발생을 하더라도 GDP가 한 2.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 제외가 되면 한 1,100개 품목들이 이제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 치명적인 경제 손실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모든 품목들이 생산 차질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행정 절차가 이제 복잡해지게 되면은 수입이 지연이 되고 행정 비용도 늘어나는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이제 첨단 기술이나 아니면 주력 산업 자동차나 정밀 화학, 전기 전자 같은 부분에 이제 필수 소재를 이제 수출 규제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나 대표 기업들의 이제 약점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공격을 해온다면 상당히 이제 피해가 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배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래서 소재 부품 국산화 정책을 또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지금 이제 정부가 국산화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한 이제 이해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한 생산 라인을 국내에 다 깔거나 아니면
한 곳에서 이제 다 생산되는 시대는 끝났고 세계 곳곳에 있는 가장 최우수 기업들을 골라서 가치 세서를 맺어야지만 지금에 있는 이제 선도적 지위라든가 이런 걸 유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우리나라 그 기업들을 본 중소기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사실 애칭가스도 그렇고 사실 이런데 이제 언제 공장이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뛰어들라는 이제 사람들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납품 단가 인하라든가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하청업자들한테 요구를 하면 이거는 전부 그 기술 착시라든가 예. 이런 걸로 이제 갑질로 이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은 물론 해외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이제 어떤 가치 사슬을 맺으려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산화가 사실 어렵고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수출 규제 관련해서 아무래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이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정부나 이 정치권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모든 것들이 그 투자 환경이 악화된 이유 가 보면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반기업 친노조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 비용이 급격히 증가를 했고 또 예. 국내 투자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국내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투자가 사상 최대를 1분기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 외국에 들어오는 이제 투자도 사실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급할 때 자꾸 이제 기업들을 도와주는 뭐 이런 식의 보다는 사실 근본적으로 이런 잘못된 정책을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투자 환경이 개선된다면 기업들은 스스로 거기서 투자를 하고 이제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우려스러운 경제 상황이 기업들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됐는데 상당수 기업들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더라고요. 예, 지금 사면 초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대내적으로 보면 말씀드렸듯이 생산 비용 증가라든가 이런 투자 환경 악화 이런 이제 이런 것을 가져오는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보면 한중 미중 제 무역 분쟁이라든가 한일 무역 분쟁과 같은 이제 이런 악조건들이 이제 리스크들이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대표 주자인 이제 삼성전자도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56%나 감소를 했고 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9%나 지금 예.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디스플레이, 뭐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 산업 전반이 다 이제 영업 실적이 이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일본과 합작 투자라는 롯데 같은 경우에도 실적 악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관광 여행 서비스 산업들도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업 실적이 금방 개선되기보다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게 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앞으로일 텐데요. 하반기에는 경제 전망이 더 아무래도 암울한데 어떻게 돌파를 해야 나갈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기업들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걸린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위기 극복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정부 정책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정책을 보면 정책 취지가 옳다고 생각을 하면 냉철한 이제 분석보다는 너무 성급하게 무모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모든 정책은 기회 비용을 이제 갖고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책의 혜택보다 이런 기회 비용이나 부작용이 크다면 정책을 수정하던가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런 정책 수정보다는 부작용을 이제 재정을 투입해서 이제 막으려는 이런 재정 만능주의가 지금 상당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정 만능주의나 재정 지출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도 않지만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든가 그래서 이제 어떤 저성장이 일본처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을 통해서 뭘 하기보다는 정책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데 좀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